공군 사관학교 훈련기 한 대가 근처 논바닥에 비상 착륙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미 40번 가까이 결함이 발견됐던 기종이었습니다. 시한폭탄 수준이었던 셈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중심을 잃고 동체가 계속 기울더니 논바닥에 쿵 하고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바닥에서는 커다란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잠시 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안에 있던 두 사람이 걸어나옵니다. 비행기가 뜨면서 내 있는 쪽으로다 확 이렇게 돌더라고요. 돌면서 내 위에 아예 10m 지점에서 확 쓰러진 거였고, 논쪽으로. 오늘 오전 9시 26분, 공군 사관학교 소속 훈련기 한 대가 부대 근처 논바닥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비행 훈련을 하려고 이륙한 지 1시간 만에 이렇게 논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비행기를 몰던 학생과 교관 두 사람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에 공장과 초등학교가 있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훈련 도중 엔진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8주로 인근 논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민간 양산 항공기인 날아온을 훈련용으로 개조한 겁니다. 공군 사관학교는 2016년부터 훈련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동안 자주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날개 모양을 바꿔주는 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현상이 29번 나왔고 제동장치 온도가 기준을 넘어가는 현상도 9번 발생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엄청 겁이 나죠, 사실. 여가 엄청 내리는 자리입니다. 공군 사관학교에서는 지난 2015년 6월 훈련용 경비행기 한 대가 떨어져 정비사 한 명이 다쳤고, 2011년 6월에도 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 두 명이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